계란을 삶아 먹는 것이 누군가는 쉽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계란은 대부분 물에 삶거나 압력솥에 긴 시간 동안 구워 구운 계란을 만들어 먹는데요. 노년층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식초를 넣지 않고 계란 삶는 법과 계란 효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이 터지지 않고 껍데기 정말 잘 벗겨집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란을 찌거나 구울 때 터지지 않도록 소금과 식초를 넣는데요. 이제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방법이 보입니다. 돈을 아끼면서 시간이 절약되는 계란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소금값이 금값이 되었습니다. 달걀을 삶거나 구울 때 넣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든 물가가 오르니 식초값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달걀 삶을 때 소금과 식초를 넣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계란 찌는 법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계란, 물 1리터, 찜용 삼바리를 준비합니다. 계란은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달걀은 양계 농장에서 1차로 씻어서 출하합니다. 하지만 일부 계란에는 닭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지저분합니다. 그로 인해 껍질에는 살모넬라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보건 당국에서 요식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의 고명으로 사용되는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적이 있는데요. 살모넬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세균입니다. 하지만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그렇다고 계란을 삶을 때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껍질에 묻어 있는 지저분한 물질이 삶을 때 그대로 들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날 달걀을 만진 손은 꼭 씻은 후에 다른 음식을 만져야 합니다. 계란 찌는 법 상세한 설명입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넣고 삼바리와 계란을 넣고 강불에서 3분 동안 끓입니다. 불을 꺼놓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이 살짝 익으면서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다시 불을 켜고 계란을 삶는데요.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물이 끓으면 중불로 낮춥니다. 이때부터 7분에서 10분을 더 삶아줍니다. 7분을 넘기지 않으면 달걀은 촉촉한 반숙이 됩니다. 10분이 넘으면 포근포근한 완숙 달걀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삶은 달걀은 찬물에 넣지 않고 그대로 식혀서 냉장 보관합니다. 이제 계란이 다 삶아졌습니다. 과연 계란 껍질이 터지지 않고 잘 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란 완숙을 좋아해서 증기가 올라오고 10분 동안 더 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도 터지지 않았네요. 와, 계란 찌는 법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누구나 먹어도 좋겠지만 특히 노년층에게 계란 효능은 정말 좋네요. 계란은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전을 제거하여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면 계란을 주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에는 메치오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알코올로 지친 간을 회복시켜주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정말 계란 효능 좋네요. 계란은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노년층 골절을 막아주는 식품입니다.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철분은 빈혈에 좋다고 하잖아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여 뼈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계란은 노년층에서 드시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계란에 레시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도와주는데요. 멈추려고 하는 뇌세포를 깨워줍니다. 따라서 계란 섭취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몸이 노화되면 머리도 많이 빠집니다. 계란은 비오틴이 풍부하여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습니다. 고단백 식품이라서 다이어트 할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셀레륨이 풍부한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늙는 것을 늦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계란의 리소자임 성분은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환절기, 독감 등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따라서 계란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많이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계란 찌는 법 괜찮지요? 비싼 소금 넣지 않아도 되고 식초 넣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 직접 담그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계란 찌면 계란 껍질 터지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찔 수 있습니다. 계란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 계란 보관대보다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계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 계란 보관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싱싱하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싱싱한지. 흔들리지 않고 잘 보관이 되었네요. 계란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안쪽에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금과 식초를 넣지 않아도 껍질이 터지지 않고 잘 벗겨지는 계란 삶는 법과 계란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계란 찔 때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